오랜만에 정은 밴드의 싱글이 나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보고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탐에서 저희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밴드 싱글 이번에 아무려면 어때? 라는 곡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이제 이걸 다 만들었었어요. 다 만들고 원래는 내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막 드라마 들어가고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못 내고 있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아무렴 어때를 냈습니다. 아무렴 어때? 네. 그냥 그 어떤 OST에 수록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희 싱글로 발매를 했고요. 그 영상도 있는데 영상은 작년에 제가 이제 프랑스 갔었을 때 그때 찍었던 영상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군요. 뭐 작년 거면 아무렴 어때? 아무렴 어때요? 내면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아, 네, 사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렴 어때가 되게 오랜만에 저희가 싱글 냈거든요.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무렴 어때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 이제 새벽 산책도 하도 명음 씨가 이제 시연 때 많이 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연주곡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네. 이미 발매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곧 나옵니다. 네,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오니까 나오면 이제 저희가 또 뭐 강의 영상이나 타부도 준비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정은 밴드 신곡에 대한 홍보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같이 한 OST 홍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거 뭐 거의 홍보 길드원들이야 지금. 홍보 길드 결성했어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도 아마 길드가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USA M202 모델이고요. 지난 시간엔 D201을 했잖아요. D202에서 갖출 거 다 갖췄다. 길드는 여운이 길드라. 뭐 이런 이제 지름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은 거기서 콘서트로 드레드넛에서 콘서트로 쉐입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너트랑 스케일 길이 이런 것들 피지컬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격은 같죠? 가격은 같아요. 199만원이고 전장이 106.5에서 99로 이제 디바디에서 콘서트로 확 줄어들면서 확 바뀌었죠. 너트는 오히려 핑거 스타일 전용으로 이제 가면서 43에서 44.5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 651에서 쇼 스케일 62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디테일 차이가 좀 있고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99만원, Made in USA, 전장 99, 무게는 1.65, 두께는 100mm고요. 9프렛 뒤뜰레는 78mm입니다. 쉐입 콘서트,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상판 축구판, 피니쉬는 사틴 니트로셀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옛 목재 감성이 얘도 그대로 있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드레드넛보단 덜 투박해 보여요. 맞아요. 드레드넛이 좀 덜 진해서 그런가? 색깔이 약간... 저게 좀 더 뭔가... 억세 느낌이 네, 그렇죠. 억세고 넓고 이러니까 저건 네. 뒷판 딱 돌렸을 때 이건 뭐야? 그렇죠. 그냥 나무 그 자체인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그래도 좀 나무 그 잡채? 그 잡채인데 이건 좀 그거보다 좀 낫습니다. 좀 뭘 덜 부담스러워요. 네. 투박한 느낌이 좀 덜해요. 애가 좀 작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틴 니트로셀러스 락커 피니쉬라 나무 질감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가 있고요. 마호가니에게 길드 디럭스 빈티지 오픈 기어 크림 오버 버튼 이것도 이 정도의 기타 피지컬에는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저기에는 그 저 머리통과 전체 피지컬에 저게 그 패그가 되게 작게 느껴졌었는데 심지어 얘는 헤드가 좀 작아졌어요. 원래 우리 알고 있는 길드는 좀 더 그렇죠? 크잖아요. 네. 네. 전체적으로 뭐 이제 약간 미니어처처럼 조금 네. 줄어났기 때문에 이 패그가 해졌죠. 조금 지난 시간보단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드네요. 본넛에 새들은 컴펜세이티드 그리고 다다리오 EXP16 012 게이지 줄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4.5mm, 지판은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8mm, 20프렛까지 있고요. LR백스 엘러먼트 VTC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디안 로즈우드 브릿지에 이것도 역시 휴미디파이드 우드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습기 여러분들이 조절을 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마호가니에서 보통 생각을 하는 완전 건조한 사운드보다는 좀 촉촉했잖아요. 네. 이게 그런 어떤 습기 조절 케이스 덕분이 또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연결해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얘도 촉촉하네요. 네. 뭔가 재밌어요. 이게 뭐가 재밌다고 얘기해도 되지? 이게 피지컬이 작아진 티는 확실히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원래 이제 길드가 중저역대가 많고 특히 저음이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드레드넛에서는 그 길드의 느낌이 확 나는데 지금 이 콘서트 쉐입에서는 피지컬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그
길드에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 저음이라는 존재가 여기서 거의 안 느껴지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라이트하죠. 좀 촉촉하고 그 이쪽 완전 저음 쪽 말고 중저역대가 조금 이렇게 뽀글뽀글한 그 정도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이 좀 우리한테 좀 신선해서 이게 재밌게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한번 쳐볼까요? 이게 좀 귀여워요. 이런 거는 약간 에어룸 같은 느낌이 작아가지고. 이게 사연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애기가 사연 있는 척하는 느낌.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네, 이거 오히려 좀 발랄한 거, 좀 영한 거 이런 걸 좀 쳐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좀 쳐볼까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꿈이 먹고 밝고 발랄하고 그런 느낌, 그죠? 되게 여행용 기타로도 너무 좋은 감성일 것 같고요. 싱그럽습니다. 근데 진짜 같은 목재라도 이게 사이즈가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정말 정체성이 확확 달라져요. 네, 다르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어때요? 귀여워요. 그런 거 쳐야 될 거 같잖아, 이런 거. 이런 거. 기타 소리도 듣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좋을 때다 이런 느낌 드는 거 있죠. 맞네. 이런 거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네요. 기타 소리가 야 진짜 나이가 깡패다 막 이런. 네, 그런 느낌이죠. 싱그럽습니다. 좋아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쌩하다. 얘는 오히려 그쵸? 미들 하이 조금씩 미들 확 줄이고 하이도 조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 상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드를 조금만 더 줄까요? 미드를 너무 많이 빼면은 기둥뿌리가 뽑히네. 네. 이런 느낌. 그 기둥뿌리 뽑힌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미들이 싹 빠지면서 근데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헐빈해지는 헐빈해진다니 헐빈 헐빈해진다. 네, 네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거
날쿠스틱과 앰프 사운드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오히려 앰프 사운드로 가니까 조금 더 그 중저역 때 우리가 길드라고 하는 그런 약간 존재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앰프에서 조금 더 나오는 더 것 같아요. 네, 날쿠에서는 그런 게 되게 플랫하게 좀 감춰져 있었다면은 앰프에다 꽂는 순간 약간 그래도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게 싹 올라오는 느낌. 맞아요. 숨어 있던. 네. 그리고 똑같이 조금 뭐랄까 그냥 마호가니라고 하기에는 좀 촉촉해요. 네, 촉촉한 확실히. 느낌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미스트 뿌려놓은 느낌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호 씨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민들레 들려주세요. 민들레. 네. 좋네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좀 모란, 그렇죠. 뭐 그 백합 이런 그렇죠, 큰 꽃 했으니까 민들레 네. 좀 줄여갖고 네,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소박해요. 네. 소박한 사운드였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지름평으로. 아, 지름평으로. 네.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이랑 계열은 같죠. 길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앰프 딱 꼽았을 때 없을 것 같았던 길드의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작지만 갖출 건 다 가졌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길드는 여운이 길드라 이렇게 드렸는데 역시 청춘이 좋더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청춘과도 같은 사운드였어요. 싱그럽습니다. 그렇죠. 저희 청춘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요즘 뭐 저기 이제 시골 가면은 그 60대까지 다 청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시래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 뭐 당연히 뭐 그러면 뭐 청년 그 자체죠. 네,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청춘이 좋더라. 아직 좋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